악농하는 전공이 또 영농반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선배님들과 실습도 같이 할 수 있고. 이거 논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 닮았다는 소리 들어왔어요. 실습이 트랩터를 직접 끄는 거거든요. 재밌기도 하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축산계열 낙농환우 전공 박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축산계열 스마트 축산 전공 인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축산계열 스마트 축산 전공 안순무입니다. 저희 연암대학교 축산계열은 국내 최고의 축산 전문가와 경영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스마트 축산, 낙농환우, 양분, 양계, 축산산업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경영 등 실질적인 교육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키우는 게 아니고 정말 잘 스마트하게 키우기 위한 전문가가 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축산산업기사, 축산기능사, 가축인공수정사, 식육처리기능사, 유통관리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축산산업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식육처리기능사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축산기능사 따졌어요. 영양학이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임호준 교수님이라고 영양학을 가르치신 교수님이 있거든요. 되게 재치있고 재미있게 강의를 해주시고 유머러스하셔서 더 강의를 재미있게 들었던 것도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농업기계를 듣고 있는데 실습이 트랩터를 직접 끄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가장 기억에 남았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재밌기도 하고 저 옆에 조교님 한 분 계셨는데 그 중에선 제일 잘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김종덕 교수님 수업인 젖소 사양관리가 있거든요. 실습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집중도 잘 되고 새로 배울 수 있는 내용이 많은 것 같아서 가장 의미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실습이 많다 보니까 분뇨에 대해서 이렇게 냄새가 배일 수도 있거든요. 가끔씩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고깃집 갔을 때 고기 약간 품질 따지고 있는 거? 저희 과 학생들은 대부분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해요, 사실. 저는 집이 육가공을 하다 보니까 안 좋은 고기들은 딱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제 친구도 같이 느낀 건데 소나 돼지나 닭을 좀 더 귀여워하게 됐어요. 실습을 가면은 야, 쟤 귀엽지 않냐? 막 이렇게 하고 가서 좀 쓰다듬고 그런 게 좀 생겼어요. 대학생 룩 같은 거 드라마나 그런 거 보면 무조건 입잖아요. 제가 딱 생각한 게 뉴진을 패션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저도 초반에는 그렇게 다 입었었는데 한두 달 지나니까 추리닝이 너무 편해가지고 한 3분의 1은 추리닝을 입고 수업을 갔던 것 같아요. 대학교 들어오면 여자인 친구들이랑 카페에서 가고 밥도 먹고 그러고 있겠지? 했는데 이제 축산과에는 여자가 없거든요. 손모순 같은 친구들밖에 없으니까 생각했던 대학생이랑 제일 달랐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선생님이 추천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부모님도 추천을 되게 많이 해주셨고 고등학교 선배님도 여기를 진학을 하셔서 축산계열 쪽에 실습이 제일 특화되어 있는 학교라고 계속 들어왔어서 진학을 하게 됐어요.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연암대를 가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해서 이쪽으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른 학교보다 더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LG에서 지원하는 학교잖아요, 만들고 더 잘 갖춰져서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축산 쪽이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습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근데 연암대가 딱 실습질이 되게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경험을 많이 쌓고 그거를 강점으로 일단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낙농환우 전공이 또 영농반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선배님들과 실습도 같이 할 수 있고 선배들한테 운영 체계를 들을 수 있으니까 좀 더 혜택이 있다고 생각 드는 것 같아요. 안순모, 안심이요. 네. 이나경, 살찌살. 정답. 하나, 둘, 셋. 이나경, 차돌박이. 정답. 하나, 둘, 셋. 안순모. 아, 이거 네. 삼겹살이요. 정답.
하나, 둘, 셋. 이낙영. 홀스타인. 인정. 축산 계열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 또한 이렇게 고3 때 고민을 많이 했었고 힘들어했는데 이렇게 영상 찍게 돼서 후배들에게 좀 도움이 됐다 생각 들면은 좀 기분 좋은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너 막 대학 딱 들어와서 이제 술 많이 마시긴 하겠지만 공부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술만 먹게 될 줄 몰랐어요. 또 못 들어간 것까지는 아니죠? 아니 그건 아니죠. 수업은 다 듣죠. 내가 보니까 너무 거짓말 같아. 아니 진짜로요.